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조립식 이제 몸체 부분 조립할 때 좀 무늬가 많으신 게 요 가운데 부분인데 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밑에는 맞았는데 위를 끼려고 하니까 위에 뭐 구멍이 잘 안 맞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옆에 먼저 하지 마시고 여기가 맞나 안 맞나만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. 이게 맞으면은 맞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다 조립이 된 상태에서 끼려고 하면 여기 약간만 틀어줘도 안 맞거든요. 틀어진 것 같으니까 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양옆을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. 근데 뭐 간혹 요 홀이 안 맞아서 불량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요게 이제 약간 삐뚤어져 있다든지 요거처럼 약간 얘는 위로 올라가 있죠.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좀 위로 향해 있는 상태인데 얘도 약간 이렇게 휘어 있을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휘어 있는 만약에 휘어 있어서 하나는 들어갔는데 하나가 이렇게 걸린다 그런 건 약간 이렇게 칼로 깎아 주셔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상관이 없어요. 여기 마크 있는 게 앞부분이죠? 예. 요 마크 있는 거는 항상 정면 네. 앞부분.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도. 박아주시면은 뭐 전동 드라이버 있으신 분들은 전동 드라이버를 하셔도 되고 그냥 십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조금만 감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 마크 있는 부분이 앞이니까 이게 뒷다리 부분이니까 뒤로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이제 나무 요 맨인 인도네시아에서 나무가 들어온 데는 꼭 마크가 보일 겁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뒷다리를 설치해 주시는데 이게 처음 받으실 때는 이게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.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맨 윗부분에 요거 윗부분에 맞추시면 됩니다. 가운데에다가 그 홈 윗부분에요? 이 위. 아. 여기다 수평을 맞추시고, 그 다음에, 위로. 이런 것부터. 일단 조금 박아놓으시고, 안 흔들리게. 하시고 요걸 끼신 다음에 이제 요 연결대가 하나 있는데 원기둥 모양의 연결대 요게 이제 굵을 때도 조금 굵을 때도 있고 조금 얇을 때도 있고 한데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이게 굵어서 약간 안 들어갈 때는 그 입구 부분이 잘 못 맞춰 가지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 군요만 잘 맞으면은 거의 들어갑니다. 근데 조금 헐렁거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얘도 지금 밑구 부분이 안 맞아서 네,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크다 그러면은 이 앞부분만 조금만 깎아주셔서 이렇게 들어만 가면 웬만해서 이렇게 뭐 공구 같은 걸로 살살살살 치시면은 쏙 들어갈 겁니다. 이건 지금 입구가 안 맞아서. 네, 고맙습니다. 뻥이십니다. 안 맞으면 이쪽으로. 네.
하면은 이건 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끼시면 되고. 나머지는 이렇게 무늬가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